이 세상 모든 음악 레전드를 이곳에 지금 당신의 레전드 내한 공연 때 관객 떼창 영상으로 유명한 또 곡이 있는데 아... 바로 이제 Don't Look Back in Anger 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자주 이용하는 펍이 있습니다. 요새는 자주 못 가지만 아주 시끄럽게 로큰롤 음악을 틀어놓고 술을 막 마시는 곳인데 보통 한 4시쯤 집에 가거든요. 다들 4시 반? 그러면 요 노래 틉니다. 관객들이 다 같이 아 고생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둘씩 약간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같은 노래인가요? 저한테는 그게 항상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고 근데 이 노래는 축구장에서 또 자주 들려요? 이 갤러거 형제가 좋아하는 맨체스터 시티 경기장에서 사실 오아시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자꾸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니, 너무 좋은데요?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좋아합니다. 그래요? 그래서 제가 오아시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축구장 안에서 나올 때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왜요? 왜냐면 시티를 응원하는 노래가 바로 돼버리니까 아~ 네. 어쨌든 이 갤러거 형제는 맨체스터 시티 광팬으로 되게 유명해서 음악은 내 재능이지만 맨시티는 내 영혼이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라고 하고요. 지금까지 맨시티 모든 경기를 직관했다고 하고 월드 투어 중에도 경기 날은 비행기 타고 와서 경기 보고 공연장으로 다시 갈 정도 이게 자랑입니까? 이게 아니 능력이 있으면 우리 카더가든께서는 안 그러실 거예요. 맨유 경기가 있고 네. 내 공연이 있는데 공연 나는 있고. 단번에 날아갈 수 있는 내 개인 전용기가 따로 있어요. 그럼 안 하실 거예요? 아 그래도 조금 공연에 집중을 그냥 저도 갔다 올 것 같네요.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형제가 같이 세계적인 밴드를 이끈 건데 네. 지금은 또 사이가 안 좋죠? 이 싸움 연대기가 있습니다. 1단계 말싸움 2단계 손찌검 말로 하다 점점 손찌검으로 진화 이걸 진화라고 해도 되나요? 3단계 무기 4단계 언플 형 딸은 친딸이 아니네 동생은 약쟁이네 등등 그러니까 부모님 억장 무너지는 일만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둘이서 근데 이렇게 다시는 보지 않을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싸움을 잠시 멈춰야 될 때가 또 있잖아요 유일하게 안 싸울 때가 맨체스터 시티 얘기할 때였다고 합니다 맨시티가 가난해서 성적이 저조해지니까 우리가 구단을 인수하자 야 근데 어느 정도 벌면은 내가 좋아하는 구단을 사버리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? 되게 좋겠다 아, 그러니까요 만약에 카더가든 씨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인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준비가 돼 있다 네. 뭘 좀 바꾸고 싶어요? 감독을 조금 바꾸고 싶기도 하고 점찍어둔 감독이 있어요? 클럽 감독이라고 아 클럽을 데리고 가신다고요? 그거는 네. 그러면 뭐가 됩니까? 클럽은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네, 리버풀에서 아니면 이제 한국의 김남일 코치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해서 김남일 코치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마음 같아서 빠따라도 한 대씩 때리고 싶은데 그래서 맨유 아 오랜만에 듣네요 네 헤이예요 기금이 예 네. 그리고 제가 구단 인수하면 합숙시킬 겁니다 그리고 두 발 제한 두고요 무조건 삭발 폭군이시군요 그리고 티켓값 많이 올려서 최대한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도록 네, 그렇게 좀 하고 싶네요 맨유 팬 카더가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. 팬심이 담긴 네.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어봤고요